안녕하세요, 찌릿입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현장에서 차단기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이 고민하고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기 위해 가정에서, 현장에서 전기 설비에 맞는 차단기 선정하는 방법과 전선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차단기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전기 설비의 부하 용량을 알아야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설치를 하고자 하는 차단기가 부담하고 있는 부하의 용량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부하 용량을 확인하셨다면 이 공식 하나만 알고 계시면 차단기 선정은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공식은 I는 P분의 V라는 공식입니다. I는 전류, P는 부하 용량, V는 사용 전압입니다. 저희가 이 공식에서 모르고 있는 건 I, 전류값만 모르고 있습니다. 전류값을 알아보기 위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전류값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사용 전압은 220V인지 380V인지 저희가 알수 있고, 부하 용량은 제가 임으로 10kg, 20kg를 미리 선정해 두었습니다. 그럼 먼저 10kg 부하 용량에 맞는 차단기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삼상과 단상이 있는데요. 삼상은 380V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삼상일 테고, 220V로 사용하고 있는 전압은 단상일 겁니다. 먼저 삼상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위의 공식을 이용해서 10kg니까 10,000W, 삼상은 루트 3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사용 전압 380V를 계산기로 누르면 15.2A가 나옵니다. 15.2A 곱하기 1.2에서 1.5를 더 곱해 줍니다. 그런 이유는 여유율을 좀더 주는 건데요. 한마디로 부하 전류에 20%에서 50%를 더 가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에서 22A까지 부하 전류를 저희가 구했습니다. 그러면 구한 용량을 가지고 차단기를 선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라면 20A 차단기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단상 부하를 보겠습니다. 사용 전압 220V, 부하 용량 10kg를 계산하면 45.45A가 나옵니다. 45.45A에 똑같이 여유율을 좀 주고, 그러면 54.54에 68.2A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차단기를 어떤 걸 사용하나 좀 애매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단기 기성품이 나오는 용량이 20, 30, 50, 100, 75A짜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차단기가 용량이 크면 이 차단기의 용량이 맞는 사용 전선 굵기가 조금 더 굵게 됩니다. 그래서 저라면 여기에서는 50A 차단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실제로 부하 용량은 45.45A이고 여유율을 1.2가 아닌 1.1배만 줘서 여유율을 10%만 준다면 충분히 부하의 50A짜리도 사용할 수 있는 부하이기 때문에 50A 차단기를 선정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부하 전류를 구하는 공식, 그리고 차단기를 선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용량을 늘려서 20kg 용량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공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삼상부터 구하면 20kg 루트 3 곱하기 380은 30.38A가 나옵니다. 거기에 여유율을 1.1에서 1.5를 주게 되면 36.5, 45.6A가 나옵니다. 어떤 차단기를 사용하실 것 같으세요? 차단기 규격이 20, 30, 50, 75, 100이 있다고 가정하면 어떤 차단기를 선정하시겠습니까? 저라면 50A 차단기를 선정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부하 전류, 여유를 주지 않은
전류 자체가 30A가 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50A 차단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번엔 단상 보겠습니다. 사용전원 220V 부하 20kW 90A가 나옵니다. 90A에 1.2에서 1.5의 여유를 주면 108에서 135A가 나옵니다. 어떤 차단기를 사용하시겠어요? 100? 아니면 125? 어떤 거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라면 100A 차단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125짜리 사용하셔도 돼요. 되는데 여기 차단기에 맞는 전선을 굵기를 선정할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이라고 하면 큰 용량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굵은 전선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생각보다 차단기를 선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조금 더좀 원초적인 방법으로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정에서 사용하거나 공장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부하를 구해 보겠습니다. 전등 20개, 냉장고 3개, 전동기 4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차단기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전등은 대부분 한 20W 정도 하니까 20개 정도 하면 400W, 그리고 냉장고는 한 2000W, 3개 정도 하면 6000W 정도 되고요. 전동기 2000W니까 뭐 별로 크지 않는 전동기입니다. 거기에 4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 하고 4개면 8kW가 됩니다. 이걸 다 더하면 14,004W 부하 용량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삼상 부하, 단상 부하로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 보겠습니다. 부하 용량 14,400을 놓고 루트 3에 380V를 넣게 되면 21.9A가 나옵니다. 거기에 똑같이 여유를 1.2에서 1.5까지 주게 되면 26.28에서 32.85A까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차단기를 선정하시겠습니까? 저는 30A 차단기 선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상 부하입니다. 똑같이 부하 용량 14,400W, 220V 단상을 넣게 되면 65.45A가 나옵니다. 거기에 여유를 1.2에서 1.5 정도 놓게 되면 78에서 98A까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차단기를 선정하시겠습니까? 이거는 100A 차단기를 선정하겠습니다. 75A 차단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00A 차단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개인의 선택 차이기 때문에 부하 용량보다 조금 넘는 차단기를 선정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차단기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차단기를 선정했으니까 그 차단기에 맞는 전선 굵기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선 굵기 하는 과정을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편은 LS 전선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절연 전선, 전선의 종류, HFIX+, HFIX, HIV, LS에서 판매하는 전선의 종류입니다. 이 전선을 사용한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밑에 A1, B1은 공사 방법입니다. 단열된 벽소 전선관에 설치된 절연 전선, 그리고 목재 벽면에 전선관에 설치된 절연 전선입니다. 전선의 굵기는 공사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굵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사 방법에 따라서 허용할 수 있는 전선의 허용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선을 사용하다 보면 굵기가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 방법 A1과 A2는 저희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사 방법입니다. 그럼 먼저 이 방법으로 굵기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단위는 암페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 있는 모든 전류는 암페어 전류값입니다. 전선의 굵기는 차단기 용량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금 차단기를 선정했을 때 30A짜리도 선정했고, 50A짜리도 선정했고, 75A짜리, 그리고 100A짜리 차단기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A1 방법으로 하려면,
30A, 31A가 되죠. 이 30A보다 넘는 허용 전류를 갖는 4스퀘어 전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A 차단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4스퀘어짜리 전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0A 차단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2.5스퀘어 케이블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해 보면 20A, 30A 차단기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2.5스퀘어 아니면 4스퀘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똑같이 A1이든 B1이든 20A가 넘고 30A가 넘기 때문에 2.5에서 4스퀘어짜리 전선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A는 여기 54 그리고 66, 50A 안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10스퀘어짜리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 75는 95, 95니까 25스퀘어, 그리고 여기서는 85, 16스퀘어, 여기서 좀 나눠지지 않습니까? 공사 방법에 따라서 A1을 공사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25스퀘어짜리 75A 차단기에는 25스퀘어짜리 전선을 사용해야 되지만 B1 공사 방법에서는 75A짜리 차단기를 사용하게 되면 16스퀘어 전선을 사용해도 됩니다. 공사 방법에 따라서 케이블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0A짜리 사용한다면 117 안에 들고 117 안에 드는 25스퀘어 아니면 35스퀘어 전선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게 이런 표로 간략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럼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레이 공사 그리고 지중 공사를 할때 사용하는 전선입니다. 지중 포설을 하게 되면 큰 용량을 사용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게 되고 여기에는 단심, 2심, 3, 4심, 그리고 2심, 3, 4심 이런 종류로 허용전류의 범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표현을 보는 방법은 방금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보시면 되고, 사용하는 전선에 단심 3선식인지, 2심 1선식인지, 3, 4심 1선식인지에 대한 사용할 전선에 대해서 구분하시고, 거기에 사용하는 차단기 용량과 그 초단기 용량보다 큰 허용전류를 갖는 단면적을 가진 전선을 사용해 주세요. 물론 용량이 크게 되면 저나 강하도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선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저나 강하가 생기기 때문에 저나 강하도 고려해야 되고, 전선을 한 조가 아닌 두 조, 3조로 결산하게 되면 병렬 계수도 적용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정에서나 아니면 공장에서 아니면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차단기를 아주 쉽게 선정하는 방법과 그 차단기를 가지고 케이블까지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그리고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